이번 FA 시장에서 롯데가 유강남을 데려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롯데의 주전 포수 유강남이 활약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다. 시즌에 들어가서 돈값을 못하면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겠죠. 제가 줄창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WR1당 5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지금 최근 뭐 5년 이상의 야수 FA들의 누적 WAR을 FA 계약 총액으로 나누면 한 5억 정도 나옵니다. 유강남이 지금 80억에 계약을 했고 보장 금액이 74억인가 그렇죠? 계약금 40억에 연봉 34억이고 옵션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연평균 한 20억 좀 빠진 18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즌당 한 3점대 후반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하고 못하고는 이제 유강남의 몫이겠죠. 그리고 못하면 우리가 욕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지금 시점에서 오버페이냐 아니냐 이거는 절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롯데 팬이라면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일단 우리가 빅3 중에 한 명은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롯데 포수가 확실하게 보강이 되고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포수하고 유격수의 WRC 플러스를 합치면 100이 안 되는 게 롯데였거든요. 유강남은 커리어 전체를 보면 101인가 넘거든요. 100이 살짝 넘어요. WRC 플러스가. 2022년 시즌에 WRC 플러스가 120이 넘는 노진혁까지 데려온다. 그러면 둘이 합치면 한200 정도 되죠. WRC 플러스가. 기존에 2022년 시즌 롯데 포수랑 유격수랑 합쳐서 WRC 플러스가 100이 안 되는데 유강남과 노진혁이 들어오면서 200이 넘는다. 이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 좀 볼만한 FA 시장에 지금 롯데가 뛰어들었고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롯데는 전통적으로 썰이 나오지 않는 팀. 구단에서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기자는 물론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팀이 롯데의 색깔이었는데 이번 FA 시장에서는 전략적으로 풀었는지 몰라도 시장이 열리자마자 열리기 전에도 롯데 이꼴 유강남이라는 게 강하게 나왔단 말이죠. 이런 거 봤을 때 아예 롯데는 유강남한테 점층적으로 어떤 계약에 협상을 한게 아니라 뭐 70억 부르고 75억 부르고 80억 부르고 이렇게 한게 아니라 아예 그냥 80억을 때려 박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80억 줄 테니까 딴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한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롯데가 지금 확실하게 모기업의 투자금을 가지고 그냥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딱 때려 박는 거죠. 지금 노진혁도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기자들의 뭐 취재라든지 이런 얘기들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죠. 돈 싸움에서 롯데한테 이길 수가 없다. 지금 롯데는 그냥 때려박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노진혁 같은 경우에도 연그 계약 총액이 한 50억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때려박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저는 되게 소박한 사람이라 유강남 잡은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진짜 회사에서 일을 진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제 모든 행복 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파라라라라라.